개신교계가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 월요 평화 기도회는 한미 정상이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존중하며 이어가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 윤은주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관계 협력과 지지를 표명한 부분이 고무적이었다며 우려했던 한미 동맹 부분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확고할 수 없다는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사나 통일선교원 정종기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에 전혀 뒷받침이 해주지 못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다고 말했습니다.